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과학팩을 하고 시간 나면은 네 번째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만들죠, 이거부터. 지금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밑에 거, 이제 이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두 가지 제품도 다 있어요. 다두 가지 제품도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규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구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요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고, 야, 잘못했다. 미안. 여기서, 규소. 나오고, 여기서, 구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규소랑 티타늄이 자동화가 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행하면서 보세요. 여기다가 석탄이랑 오일만 우선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따로 여기다 이제 돌도 집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철하고 구리를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넣고,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없애고, 이걸로. 그러면은, 만들기 힘들었던 거, 이거,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쉽죠? 이게 드론 하세요, 여러분. 드론으로 하시면 쉽게 가능하고, 이것도 이제 만들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아마 될 것, 순식간에 될것 같고, 그렇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도 있고, 뭐 재료 다 있어요. 금방금방 끝납니다. 금방금방 수다수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쭉, 가시면은, 금방 끝나죠.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걸 다 진짜 한땀한땀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 어우. 연결해. Let's go. 자, 갑니다. 갑니다. 아우, 대량 생산 좋아요. 이 정도만 넣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여기다가 이걸 놓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입기를, 아니 분배기를 하나 놓고, 여기가 가득 찼을 때는 여기서 나가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쪽에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 제품이 나오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문제인데,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하나 오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하나 가는 게 좋겠죠? 하고 안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나 하고, 그러면은 될것 같아요. 이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만들고요. 벨트 설정 잘해야 되겠죠?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굿. 지금 이게 가득 찼잖아요. 이게 지금 가득 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현재 이거는 여기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으셔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됐어요. 되죠? 저쪽이 지금 하나 놓여 있잖아요. 하나 놓여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나마 이제 대량 생산이 되죠. 이렇게 굿. 됐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뭐다? 또 대량 생산하면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고. 자, 이렇게 됐죠? 간단하게. 어우, 이거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을 하죠. 석탄. 여기다가 석탄을 가져오게 해요. 야, 요구를 하고 석탄. 슬슬 이제 또 과학팩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흑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흑연, 그쵸? 흑연도 놓고 전기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300MW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대라! 여기다가 흑연. 재련기인가 봐요. 재련기 흑연. 여기 들어가면 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 게 이겁니다. 엔진 시리즈. 다 되잖아, 이제. 그쵸? 재료가 다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엔진 시리즈.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궤도 수직기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저기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드시는 게 좋고, 광자 결합기도, 만들 수가 있죠.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 프리즘은 돌로 만듭니다. 그래서 돌도 필요해요. 프리즘. 필요하죠. 돌도 자동화를 해놔야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정말 간단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원유를 해야 돼요. 제가 원유를 해놨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원유를 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콜. 원유를 해볼까요? 원유는 오른쪽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자동화 딱 해놓으면은 정말 편해져요. 후반에 갈수록 정말 복잡해지고 막 난리를 피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여기까지 해서 과학팩이 끝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원유. 여기다가 원유를 가져오게 해요. 요구.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끝. 이게 끝이고. 이렇게 코어 야야야 야 흑연 어딨냐. 흑연으로선 됩니다. 흑연 야 흑연 야 나 죽는다. 우선 이렇게 흑연을 가져오고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우클릭 하시면 돼요, 우클릭. 우클릭 하시면은, 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이 워프가 생겼죠? 이거에 이제 여기다 이제 워퍼를 넣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태양계로, 진짜 태양계로, 행성과 행성이 아닌, 지금 현실로 말하자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옆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요. 아니, 안드로메다가 아닌가? 은, 은하니까. 은하는 아니고. 은하는 아니고. 옆에 뭐, 태양계 옆에 뭐 있겠죠? 무슨, 무슨 행성? 뭐, 그, 태양계가 아닌, 그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정제를 해야 되겠죠? 정제. 정제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정제유랑 수소. 정제유랑 수소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다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걸 우선 하나 빼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전부 다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우선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고민 좀 해볼까요? 정제유랑 수소. 수소는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 수소는 그냥 넣어버리는 게 좋고, 정제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돌이랑, 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돌도 집어 넣어야 된다고. 돌도 넣어야 되고, 물은 옆에 있어요. 넘치는 게 물이죠. 어쨌든 수소는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수소는 집어 넣어야 되겠고, 정제유도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우선은. 이걸 빼야 되나? 고민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거를 따로따로 할까? 이쪽으로 수소. 이쪽으로 온유. 이렇게 하면은 따로따로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아야야야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원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완전히 분리돼서 두 가지 제품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오래 걸리죠? 다 만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쪽으로는 수소, 이쪽으로는 원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문제예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인데 이게 되려나? 좀 간격을 더 두고 했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정제유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정제유가 또 어딘가에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만이라. 정제유가 이거 두개 만드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정제유랑 석탄이 필요하죠.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뭐다? 이걸 가져오면 됩니다. 요구. 이걸 요구해 오면은 쉽게 만들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요. 석탄. 그쵸? 정말 간단하게 만들죠. 자,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은 이걸로 만들죠. 이걸로. 그 다음에 놓고, 놓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으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전 진짜 드론이, 이 드론 모드가 정말 쉽습니다. 모드가 아니라 드론 시스템으로 하시면은 너무 편해져요. 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대를 뚜왕 놓으면 끝. 됐습니다. 볼까요? 자, 전기 온. 아, 여기 하나씩 놔야 되겠다. 역시 왠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씩 놓으면은 플라스틱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쪽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제효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황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황산은 돌이 들어가요. 결국은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그쵸? 이쪽에 돌도 있어요. 돌 있죠?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돌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자리. 여기다 돌. 여기다가 아, 이쪽에다 하나 딱더 놨으면은 딱인데. 그래도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서 더 가져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넣으면 되고. 됐습니다. 돌 집어넣어. 됐어요. 이제 돌 들어가죠?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와땅. 야,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슝. 이쪽으로 와서 와땅. 그 다음에 여기도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얘가 가득 차면은 이제 이쪽으로 나갈 거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문제죠, 이게. 여기에 수소가 가득 차게 되면은 여기 시설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됐죠? 오케이. 여기가 가득 차더라도 수소는 이쪽으로 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오케이. 이제 됐어요. 슬슬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오케이 줄여. 줄이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 개씩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죠? 끝까지 가죠. 오케이. 가죠? 가다 보면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황을 만들어 볼게요. 황산. 황산도 만들어야 되는데 황산을 만든 다음에
아니, 잠깐만. 방사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핀. 아, 이제 고체 연료가 있었으면은, 진짜 이거, 고체 메탄 있었으면은 정말 쉽게 갈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황산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두 번째 과학팩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아니야, 이거 마저 끝내자, 이거. 안 돼. 자, 그러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저 끝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제유 다음에 돌. 돌은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어이, 돌. 가져오기나. 가져와? 응,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제유. 정제유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가득 찼죠?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보세요. 가득 차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일로 가져오고, 여기서도 돌. 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 물. 철판이 없죠? 철판은 여기 어딘가 있었죠? 철판이, 자, 철판. 철판 여기 있죠? 여기서 한 160개 정도만 가져오면은 되고, 여기서 이제 더 만들면은 됩니다. 가자. 됐어요. 돌도 나오고, 나오고요. 기다리면 여기는 어차피 다 차게 돼 있어요. 막 대량으로 막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전기. 이쪽으로 쭉. 그래핀은 조금만 만들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고체 메탄을 이제 슬슬 가져올 거예요. 고체 메탄을 가져오게 되면은 정말 쉽게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화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이거지, 이거. 하나만 우선 놓고, 여기다가, 황산. 하나, 둘. 진짜 예전에 이걸 한땀한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되겠죠? 됐어요. 여기다가도 드랍, 드랍 더 비트.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거 황산은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그래핀이잖아요. 그래핀하고 티타늄 합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가 황산을 집어넣고요. 많이는 안넣 거예요. 이 정도만 넣고 이 밑으로 이제 그래핀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그래핀돌. 그리고 금방금방 가요. 지금 이 과학팩을 네 번째 걸안 만들었거든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고강도까지 바로 갈 거예요. 순식간에 가죠, 여러분. 금방 갑니다. 밑으로 이제 고강도까지 갈 거고. 전기 여유롭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핀 흑연만 오면 되네요. 흑연 일로 와. 흑연 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그다음 이쪽에서 흑연. 자, 이렇게 나오면은 끝.
여기 금방 찰 거예요. 금방 찹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차게 되면은 금방금방 된다는 거. 황산 이쪽 빼버릴까? 빼봐 우선. 이쪽으로 돌려서 하면 될것 같으니까. 자, 빼고요. 이제 그래핀. 아, 이거를 더 할까? 지금 이쪽이 원유는 남아 돌거든요?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왜 안 되지?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은데?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고, 이쪽이 이상하네. 야, 안 되고 있네요. 이쪽은 원유죠. 정제유, 정제유 쪽으로 가고, 이쪽은 수소, 이쪽은 당연히 수소겠고, 이쪽은 정제유, 이쪽도 정제유면 이쪽은 수소, 이쪽은 정제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제유 쪽을 컷하고, 맞다, 이거 안 넣었다. 우와, 여기 안 들어가는구나. 오, 이 가까워서 안 들어가네. 아, 역시. 아, 이게 좁아지니까 먹히질 않네요. 에이, 빼. 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 점점 좁아지니까 그래, 좁아지니까.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래핀. 여기다가, 그래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나오고 됐죠? 여기다가 이제 이 벨트를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 교체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핀도 메탄으로 바꿀 거고요. 이것도 다 이제 교체가 가능해요. 유기 결정체로.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완본체로. 이것도 보세요. 이거 킴벌라이트로 다이렉트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제 워퍼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편해져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야죠, 이제. 고강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가시형 속순 결정이 다른 태양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걸 다이렉트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핀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워커를 만들고 나면은 게임이 편해지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요. 넣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고강도. 맞죠?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자체도 보시는 대로, 프랙탈 주소로 다이렉트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쭉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편해져요. 워프하기 시작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우선 이거부터. 어쨌든 지금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 티타늄을 가지고 오면은, 이걸 왜 요구하고 있지? 아, 이쪽 걸 복사, 야. 에이. 잘못했다. 왜 이쪽 걸 복사했지? 아, 이거, 복사하면 안 되는데? 이거, 초기화. 이거, 초기화. 오케이. 아따, 많다. 이거는 여기다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버리고, 여기다가는 티타늄을 가져와야죠, 이제. 티타늄. 티타늄 요구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쪽에서 이제 그리핀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여기서 디타늄 가지고 오면은 야 가져와 이렇게 벨트가 없죠. 벨트가 와 멋있죠 여러분. 벨트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자동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벨트. 이런 식으로.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도.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벨트도 갖고 왔고요. 아, 우리 날파리들. 오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우리 날파리들 급해. 급해. 보세요. 황산도 이제 잘 모이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황산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는 황산이 4개씩 나와요. 여기는 황산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강도. 라스트죠? 고강도로 만들면은 다음 시간에 4차 과학패까지 이제 완벽하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네. 뭐 하면 되죠? 석탄으로 만들고, 뭐, 이거는 이것만 만들면 되니까요. 플라스틱도 있겠다? 가능해요. 아, 이걸 먼저 만들었어야 되나? 뭐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화학. 이것까지 딱 고강도. 이야, 여기다가 고강도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끝입니다. 됐어요. 야, 만들어 빨리. 오케이. 고강도.
됐어요. 끝! 나오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강도까지 끝났고요. 이제 이거 두 가지. 이거랑 아니, 이거랑 다이아몬드랑 티타늄 결정만 만들면은 과학 100 4단계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